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23일 기해년 임신월 임진일에 대한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만세력 잃는 방법과 본인의 일간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운세 영상을 보셔도 도움이 안 되세요. 예,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영상 아래쪽에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항상 두 가지 링크를 준비를 해뒀거든요. 본인의 일간을 보는 방법, 찾는 방법과 그리고 만세력을 잃는 방법, 이두 가지 기본적인 링크는 꼭 보고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 가시면 사주 강의라고 하는 그 목록이 있어요. 거기는 카테고리를 천천히 한번 보시고 들어오시면 어떤 내용인지 알수 있겠습니다. 네, 일간별 운세는 연월 일시라고 하는 네 개의 기둥에서 태어나신 날짜에 위에 있는 글자를 일간이라고 그러고요. 이 일간에 맞추어서 본인의 운세를 보는 건데 총 10가지의 천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 천간에 있는 일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난 날짜별로 찍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천간 글자, 즉 일간 글자를 보시고 임진일이면은 이 입장에서 임진 일이 어떤 환경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글자가 돌아서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포태법 위주로 해서 보는 것이고요.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오늘은 특징이 있죠. 천간에 보시면 기해년의 임신월의 임진일이라고 해서 임이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것을 임임병전이라고 합니다. 임이 두 개가 떠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은 아무래도 속에 숨을 수 있는 날은 아니고 어떤 에너지나 기운적인 부분이 이 임수 자체가 드러나는 글자이기 때문에 방송을 탄다거나 어떤 카메라 앞에 대중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날입니다. 어떤 큰 이슈가 터져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인기인이 탄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다르겠죠. 자, 그리고 임신월은 8월 8일 양력 새벽 4시 13분부터 이제 입추가 되어서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이제 처서가 다가와서 아주 멀긴 했는데 요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토가 7일 정도 영향을 관장을 하고요. 그리고 임수가 또 7일 정도 관장을 합니다. 8월 8일부터 시작됐으니까 한 광복절까지 흐름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이 임수의 부분은 광복절부터 해서 오늘까지니까 이제 이 기운도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가 시작이 되냐면, 진짜 오리지널 이 신금 속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경금이 시작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끝난 겁니다. 지나갔고, 이제 경금이 16일 정도 관장을 할 텐데,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 목 기운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본인의 사주에서 관성이라든가 재성으로 작용을 하셔서 혹은 학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혹은 매매운이 작동을 해야 하는데 이런 목기운이 중요한 관장을 하고 계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글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영향이 좀 크죠. 그러면 이제 항상 그렇듯이 간목부터 스타트를 할게요. 본인이 갑일간인 분들, 오늘은 임진일이 되었죠? 자, 오행은 다르지만 음양은 같습니다. 편인이 쇠지에 앉은 날이고요. 쇠지에 앉은 날이고, 오늘 손대게 되는 계약이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먼 훗날을 위해서 하는 계약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보험성, 즉, 담보, 어떤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는 분도 계실 거고, 담보성 계약을 손을 대시는 갑목일간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험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 보험이라는 단어 자체는 텍스트에 적지 않았습니다. 텍스트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상담 신청이라는 링크에 보시면 제 카페 주소가 공개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일간분들은 보시면 오행도 다르지만 음양도 다르죠. 예, 앞에 갑목 같은 경우는 음양이 같았어요. 그래서 편인이 쇠지에 앉았던 날이었고,
을목은 정인이 관대지 않는 날이라서 내 마음과 의욕은 앞서고 일은 이것저것 많이 벌여놓지만 정작 결과물, 즉 실적이 따라주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 수 있는 하루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힘들 수 있고요. 영업을 뛰시는 분들은 마음처럼 뭔가 좀 잘 따라주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병화분들 볼까요? 병화분들은 지금 보시면 같은 지금 양수가 들어와서 편관이 관대지 앉은 날이고요. 오늘은 남자분들이 바깥 활동을 하실 때 뭐 가볍게 예를 들어서 뭐 마트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주변 거래처를 들리셨는데 주차장에서 가볍게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이날은 말과 행동이 굉장히 자아가 강한 날이에요. 타인과 시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혹시 제 운세 영상을 보신다면 아는 분의 생일을 아는데 만세라고 뽑으면 병화일간이다. 뭐 병인일주, 병자일주 이렇게 쭉 병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말리셔야 돼요. 오늘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남자분들.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남자친구, 특히 남편이 되겠죠. 아무래도 함께 사시는 경우니까. 남자친구를 연애할 때 말고는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남편은 오늘 게을러요. 그리고 말이 필터링 없이 나가요. 한번 생각 없이 그냥 나가요, 말이. 그래서 언사 때문에 이게 부딪힐 수 있는 날이에요. 현명한 지혜와 수용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자분들은 오늘 현명하셔야 됩니다. 병화분들, 병화일간인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분들은 더 지혜가 필요하고요.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일간분들은 음량이 다르죠. 정관입니다. 정관이 쇠지에 앉은 날이고요. 내가 스스로 일을 처리를 하지 못하고요.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뭔가 하소연을 하게 되고 여기서 또 도움을 받게 돼요. 근데 굉장히 일처리를 잘해줍니다. 든든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요. 남자친구가 없어요. 예, 남편도 없어요. 그냥 싱글이에요. 싱글 정화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회사에서 브랜드, 내가 유니폼을 입고 있거나 내가 어떤 대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좀 파워가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중소기업이나 아주 작은 업체에 소속된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회사에서의 소속감, 사업장에서의 나의 위치 이런 것들 굉장히 든든하게 느껴지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대화 중에서 나의 브랜드 파워가 느껴질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은 밖에 나가면 그냥 보잘것없는 한 개인이지만 오늘 회사의 소속감 때문에 굉장히 든든하고 그런 빛나는 성과가 느껴진다 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일관분들은 음량이 같죠. 편재가 관대지 앉은 날입니다. 오늘 지갑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금전운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계좌 관리 잘 하셔야 되시고 이상한 문자나 전화 받지 마시고요. 지갑 속에 돈이 오늘 달아나기 쉬운 하루입니다. 특히 차량 열쇠, 차키죠. 그리고 교통카드. 목걸이에 많이 달고 다니시죠. 저도 이제 목에 걸고 다니거든요. 교통카드는. 근데 딱 정신 차려보니까 클립이 이렇게 떨어져서 교통카드가 달아난 경우도 한 번씩 있었고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죠. 차키나 교통카드, 지갑 이런 것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은 이런 거 분실하지 않더라도 오늘 내 돈이 달아날 수 있다는 거. 필요 없이 쓱싹하고 이렇게 돈이 달아날 수 있어요. 돈을 쓸 수도 있는 날이겠죠. 잃어버리지 않더라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네, 기토 일간분들께는 이 임수가 정재가 되죠. 정재가 쇠지에 앉은 날이고요. 남자분들은 부인에게 도움을 받고 여자분들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이게 물질적인 도움이나 어떤 물리적인 도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도움 이런 것들 다 포함한 부분입니다. 또 금전운도 최근에 실적이 저조하셨다거나 뭐 장사가 잘 되지 않았던 분들 특히 개인 프리랜서 분들이 요즘 많으시죠. 한 달 한 달 먹고 살아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불안한 흐름이었다 하더라도 이날은 아주 현명한 지혜와 또 비전을 안팎으로 배우시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 늘 명심하시고요. 네, 또 잘 될 때가 있으면 못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고저가 있기 때문에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경금 보겠습니다. 네, 경금 분들에게는 임수가 수기운이기 때문에 상관이 됩니다. 예, 왜 상관이 되냐고요? 예, 음량이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네요. 이거는 지금 식신이에요. 경금에게는 제가 말씀 다시 정정 드릴게요.
경금에게는 식신이 양지앉은 날이고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밥, 저희 음식 먹을 때그 의식주 할때식 있잖아요. 네, 식상. 밥귀신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식신이 양지하는 날인데, 일을 할수 있는 어떤 능력을 얘기를 해요. 일재주죠, 말씀드리면. 그런 일적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드디어 뭔가 규모를 갖추게 되는 날이고요. 사업 사무실을 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이제 계약서를 또 본인이 도장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럼 환경이 드디어 갖춰진다는 거죠. 주변에 어떤 도움이라든가 어떤 양보도 들어올 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신금분들 볼까요? 신금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음량이 다르죠. 이게 상관이에요. 상관이 임묘지에 앉는 날이고요. 상관이 임묘지에 앉았다는 것은 상관은 또 자식이 또 되거든요. 자식의 어떤 발전이 정체가 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시름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유학을 실컷 준비를 시켰는데 유학의 어떤 길이 좌절이 된다거나 아니면 학교를 계속 어디 뭐 높은 상급 학교로 보내려고 했었어요. 아니면 어떤 취업 준비를 계속 장수생을 시켜서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해서 자식을 뒷바라지를 했는데 시험 계속 낙방을 해서 자식의 어떤 미래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름이 깊어질 수가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미리 사들이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일관들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인데요. 네, 임수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비견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고요.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좀 대체적으로 요즘 불경기라서 어려운데 오늘 이날은 본인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 주변 분들이 하소연을 할 수도 있고 돈을 빌려달라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나도 어려운데 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이걸 또 내치지를 못하는 거죠. 주변 상황이 매우 어지럽고 본인의 스트레스가 깊어질 수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좀 쳐내고 바람을 쐬러 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분들 같은 경우는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 겁재가 양지앉은 날인데 나랑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 직장 동료나 동업자, 나의 직속 상사 이런 분들이 내 일을 도와주려고 노동적인 환경을 지원해 주려고 혹은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을 해 주려고 커피를 한 잔이라도 사준다거나 밖에 나서 비싼 커피 있잖아요. 아니면 좀 뭔가 더 나은 것을 주려고 양보를 해 주려고 하고 또 나에게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하루가 돼요. 이걸 나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흐름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전체적인 일간 운세를 또 진행을 해 봤고요. 네, 사주 읽는 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공부라는 것은 스스로 하셔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교정이 필요하다거나 좀 바로잡고 공부 방법 자체를 교정을 받고 싶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특강이 항상 마련되어 있어요. 네, 카페나 밴드로 찾아오시면 되시고요. 밴드는 실명을 밝히셔야 되기 때문에 거부감 있으신 분들은 카페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카페로 와주세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또 운세 영상 제작할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